How could the 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Korea overcome this difficulty? The world'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DPRK. Today, 국가적으로 도시 군들을 좀 철저히 봉쇄했습니다. 이렇게 집에까지 다 이거 찾아와서 실직하게 된장가 보니까 지문까지 깎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겁먹지 이렇습니다.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있길래 세계를 휩쓰는 이런 악성 전염병도 우리 인민의 이런 심장만은 뚫지 못한다. 힘들세라 인민반에서도 그래 또 이 동에서도 그래 이 상점들에서도 그래 하나도 애로움이 없지. 기사는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되는 장점이 이렇게 되는가 방에 피곤하잖아요 놀려고 되는가 풀어주고 봐서 안타까워하기는 이민들의 모습에서 더 많은 힘을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자식들보다도 또 자기 가정보다도 또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서행의 주인공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구나. 일요일날 환자는 극히 드문 거 이제는 그 후유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기에 비해서 이거 열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열성이 보면 정말
물냉이병 병까지 다 허전되고. 요즘 전염병 발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. 중앙위원회가 우리 망각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해보는 현실로 피부로서 절감했습니다. 의심을 사람 것은 뭔데 있지 않구나. 다 우리 곁에 있구나. 이번 방역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고 위대한 사회주의를 사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활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.